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EDGC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4562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21일 오후 12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EDGC라는 종목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 어제 이 EDGC에 대한 제목은 뭐였죠? 자, 차트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 자, 상한가가 나오고 이 꼬리를 달면서 그 상한가를 상쇄하는 부근에 와서 2차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어디에 비교해 보자면 랩지노믹스의 과거 차트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디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상한가가 나왔고, 이제 이렇게 꼬리를 달고 그걸 상쇄하는 만큼 하락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2차적인 지지선을 밟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는 게 지금 랩지노믹스죠. 자, 차트가 굉장히 잘 흘러가는 게 사실은 랩지노믹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DGC도 그 차트를 이제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상세분을 나왔고, 이제 2차적인 상승이 잠깐 나오면, 그리고 이제 2차적인 지지선을 만들고 또 한번 상승이 나오고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차트라고 저는 봐요. 자, 이런 차트는 굉장히 지금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써내는 차트긴 한데, 제가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차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EDGC라는 종목은 일단 주가의 볼륨업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어요. 자, 저는 이제 뭐 7,500원대에 사실 매매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매매를 하고 다시 저는 뭐 이때 팔고 다시 들어갔어요. 이 상한가에 좀 잔량을 걸어놨는데 이때 다시 한번 매수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확히 한 이때 팔았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EDGC가 무슨 미국에 있는 그 승인이 나니 마니 뭐 그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갑작스럽게 터졌는데, 제가 이때 왜 기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냐면, 자, 이 전날에 이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어요. 자, 이때 말이죠. 제가 이제 이때 이렇게 이제 오면서 강원이라는 회사가 뭐 이제 EDGC에 뭐 판권을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뜨면서, 그럼 야, EDGC는 이제 솔젠트랑 연관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간에 하한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차트도 보면 사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차트가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바로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자, 이 상한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네 번의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의 하한가 때, 아우, 굉장히 저도 이제 심장이 발딱발딱 했네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충분히 상승이 나온 뒤에 제가 십자봉, 고점에서의 십자봉이 나오면 팔아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저도 하도 영상을 많이 찍어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점에서 십자봉이 나오면 매도 시점입니다. HLB, 자, HLB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HLB도 똑같아요. 여기 고점에서 십자봉 보이시죠? 자, 고점에서 십자봅 나오면 팔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이제 오래 보면서 이제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자, 팔면 됐죠. 그런데 이제 EDGC라는 종목이 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충분히 상승을 했지만 12,500원까지 주가의 볼륨업은 진행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호재는 많아요. 지금 EDGC라는 자체가 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시장도 점점 이 지금 매출이 커져가고 있고, 이 EDGC와 EDGC 헬스케어가 합병을 통해서 EDGC 헬스케어 이익이 그대로 EDGC에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겠죠. 그리고 이 EDGC 헬스케어가 솔젠트의 지분을 뭐 20%가 안 되게 갖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부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지금 솔젠트가 전 세계적으로 출하를 하면서 팔아내는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 물량 자체가 이제 뭐 세계 1등에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금 수익도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점점 좋아진다면 사실 EDGC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불안 요소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EDGC가 왜 불안했느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도 불안한 이유는
자, 그거예요. 자, 이제 솔젠트와 지분사로 연결돼 있고 EDGC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또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 요소였는데, 자, 여기부터 정말 뭐 주가 12,500원 선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주가의 볼륨업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차트가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뭐 15,000원 부근에서 2차적인 지지선을 맞고 이 지금 고점을 뚫어내면서 17,500원까지 한번쯤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2분기 실적 시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EDGC는 앞으로도 정말 잘 팔아낼 수 있는 기술력과 어떤 불량률을 줄인 것이라든지 이제 유전체 분석 뭐 이런 그 진단 시약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국산화를 성공했고 자 EDGC는 문제가 없고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DGC는 지금 정도의 가격 너무 좋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올라가면서 아 EDGC 좋다고 말씀드렸나요? 그전부터 꾸준히 EDGC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즌보다도 EDGC를 더 좋게 보는 이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즌도 많이 이제 해결을 했네요. 그리고 시즌 자체의 이 브랜드 가치는 뭐 아직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EDGC. 자, 일단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 연구소,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자, 뭐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재 수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 투자 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